정도는 내가 토목공사 하겠어. 그럼 여기다 차를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집을 짓기에는 너무 좁아. 여기다 져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좁아.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세우고 브릿지로 넘어간다.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 세계에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이야기. 오늘은 절벽입니다. 절벽이 내 땅이 세상에 나쁜 땅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땅은 없다. 절벽인 거죠. 절벽에 어떻게 내가 집을 짓 거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다 엄청난 옹벽을 올려서 흙을 붓죠. 그래서 평지를 만든 다음에 집을 짓는 방법도 있어. 있는데 엄청난 토목공사비가 들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집을 띄워라. 띄워라. 말뚝을 박아라. 말뚝을 박아라. 가세를 댔네요. 가세. 기둥이 얇으니까 기둥이 얇은 대신 그 대신 가세로 하는 거지. 이거를 나무로도 하고 스틸로도 하고 콘크리트로도 합니다. 콘크리트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러티죠? 필러티 공간이 있고 1층, 2층, 거의 3층이죠? 3층? 여기는 같은 레벨이야. 이렇게 뒤에서 그냥 넘어옵니다. 넘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주차하고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에 옥상 마당이 그냥 1층 마당인 거야. 그래서 한 층을 내려오죠? 한층 내려오고 2계층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2계층을 내려오고 여기서도 위로 계단을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마을길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옥상으로 거의 붙어 있는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2계층을 내려갑니다. 1층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계층을 내려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2계층을 내려가죠. 2계층을 내려가서 이게 거실인 겁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여기를 그냥 거실 주방하고 여기서 내부 계단으로 한 계층 내려가면 이제 방들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서도 올라오거든요. 밑에서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밑에서 올라와.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돌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입구가 있어서 아마도 밑에서 올라가는 가는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라온다. 그래서 차는 여기다 세우는 거죠. 차는 여기다 세운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위에 주차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로 넘어가는 거죠. 브릿지로 넘어가서 2계층을 내려간다. 차를 타고 오면 2계층을 내려가야 돼. 1층 거실 주방을 가려면. 근데 걸어서 올라가면 거실 주방을 곧바로 갈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뚝을 박는다. 말뚝을 박는다. 그게 콘크리트 말뚝이냐? 아니, 그러니까 말뚝은 여기 있죠? 콘크리트 말뚝 여기 있었죠? 여기 위에 기둥이 나무냐, 콘크리트냐, 스틸이냐? 다 똑같은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집은 아무래도 위가 3계층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연장을 한 거죠. 어차피 말뚝이 콘크리트니 쭉 뽑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디자인으로 만든 겁니다. 디자인을 만든 거고 여기는 이렇게 캐노피를 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겁니다. 평지가 없어. 평지가 없어. 땅이 다 경사졌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지붕 위를, 건물 위를 활용한다. 건물 위를 활용한다. 평면 더 볼게요. 기본적으로 모듈화 돼 있죠? 3.4 모듈, 3.2, 3.2, 3.2, 3.2, 3.2 모듈입니다. 여기 방 하나가 있어요. 방 하나가 있고, 옷장이 있고, 화장실이 세트가 있고, 샤워부스가 있고, 세탁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미니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LDK가 있죠. 그래서 벽난로가 있고, 올라간다. 외부에서 계단을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단 올라오면 이렇게 들어온다.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여기 현관이죠. 철판이 왔다 갔다 하죠. 내부 사진이 이래요. 내부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콘크리트인데 내부는 나무. 콘크리트와 나무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준공이 안 나죠. 난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 친구들은 그게 없어. 네 집에 네가 난관을 하든 떨어져 다치든 네 문제야. 네 문제야.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뭐 1.1m를 공동주택, 모든 공동주택의 계단에 그거를 따지거든요.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먹도 매달고. 그래서 주방은 이렇게 작지만 여기로 쇽 가면 방, 화장실과 방이 있죠. 그래서 나무와 콘크리트가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나무와 콘크리트. 그다음 올라가고 이건 파이프로 이렇게 쫙 처음에 올라갈 때만 잡고 홀딩률이죠. 홀딩률로 쫙쫙. 대한민국은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파이프에 분체 도장 그냥 여기다가 이제 사실은 검정칠을 하냐 흰색을 칠하냐 하는데 칠을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 그래서 빨간색이죠. 분체도죠. 녹을 막는 정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2층은 이렇게 방을 꾸밀 거냐 아니면 작업실을 쓸 거냐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 그래서 1층이 14평이죠. 간단합니다. 방 하나에 거실 주방. 2층은 7평. 7평인데 중간에 이렇게 문을 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부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게 그럼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컨셉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에만 요 정도는 내가 토목공사 하겠어. 그럼 여기다 차를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집을 짓기에는 너무 좁아. 여기도 저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좁아.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세우고 브릿지로 넘어간다. 이렇게도 올라온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넘어간다. 2계층을 내려간다. 아니면 여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자. 이 콘크리트. 여기가 콘크리트였겠죠. 근데 여기서 빔으로 올릴 거냐, 나무로 올릴 거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다. 이 집을 어떻게 규모, 무게,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된다. 된다. 요거는 독립기초네요. 독립기초를 한다. 한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절벽에 매달린 집 디자인 1.7. 2점 만점에 1.7입니다. 높죠? 편리성, 가성비, 에너지, 아이디어는 뭐 평범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점은 7.7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도 그냥 네모 어때? 좀 뷰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디자인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뷰를 숨긴다. 뷰를 숨긴다. 내려가서 봐라. 여기서 못 봐. 못 봐. 올라가서 봐. 뭐 이런 거죠. 오늘 따라쟁이 평론이요. 경사지를 살린다. 도목공사를 최소화하자. 이거는 되게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뭐 이건 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 경사지를 살린다. 도목공사를 최소화하자. 그 다음에 모듈화 평면도를 하자. 모듈화 평면도를 하면 무슨 이점이 있냐? 기둥보 사이즈가 다 똑같다. 기둥보 사이즈가 다 똑같으니까 일이 수월하다. 근데 이제 이걸 랜덤으로 뭐 여기는 뭐 7m, 여기는 3m 하면 기둥보 사이즈가 다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면은 모듈화할 필요가 있다. 모듈화하면 건축 시공비가 줄어든다. 오늘 따라쟁이 평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